지니범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자, 오늘은요, 제가 먹고 싶어서 쫄면, 2인분인데, 쫄면하고 군만두랑 김말이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김말이 어디서 났을까요? 미국에서 김말이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워 먹을 수 있게끔, 튀겨 먹을 수 있게끔 팔기도 합니다. 김말이랑 군만두 노릇노릇하게 구웠고요. 자, 계란 삶아서 준비를 해봤고, 오늘 음료수는 라무네라고요. 혹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간만에 다시 한번 구슬 내려와서 먹는 거 아시죠? 일본 건데요. 이제 그냥 먹을 때좀 살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김밥 먹을 때 저희 사이다 먹잖아요. 소화 잘 되게. 근데 그런 것처럼, 꼬마들이 먹다가 체하지 말라고 앞에 구슬이 있어요. 그거 내려와서 먹는 건데, 일단 요거 내리고 요거 쫄면 비벼서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이거 혹시 마트나 이런 데서 보신 다음에 어떻게 먹는지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고 아시 요즘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도 없는 게 없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까세요. 까시고 까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껍데기 버려. 그럼 이거 못 먹어요. 자, 이거 보면 앞에 이렇게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내리냐면 일단 여기 보면 이 앞에 이게 구슬이에요. 이렇게 구슬이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꽁 따셔야 돼요. 보세요. 이거를 자, 힘이 약해. 연약해가지고 자, 이거를 이렇게 이 동그란 부분을 가운데 요맨 앞에 코다리 있는 거를 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보면 여밈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이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꽁.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 있던 거를 따면 이렇게 분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버려. 요걸 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요 구슬 보이는 거 이렇게 육안을 보이시나요? 이게 구슬이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놓은 다음에 힘을 줘서 이걸 꽁빵 누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탄산이기 때문에 흘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혹시 요거를 막고 꾹 눌러보도록 할게요. 흘리니까 여기 흘리게. 자, 엄지로 할게요. 제 힘이 약해. 자, 여기에 구슬이 떨어지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힘을 줄 수가 있나? 하나, 둘, 셋. 빡빡해. 하나, 둘, 셋. 아하. 자, 네, 구슬. 여기 구슬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좀 닦고요. 라무네. 자, 구슬이 없었던, 아이고, 쉽게 떨어지고, 여기 있던 구슬, 보이시죠? 찰랑찰랑 흔들리죠? 네, 이렇게 해서 구슬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라무네거든요. 네, 이거 마셔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마트나 이런 데서, 라무네다! 생각하시면 한번 정도는 사서 이렇게 꼬마들하고 같이 꾹 눌러가지고 구슬이 절대 먹을 때 마실 때안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시냐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버리셔야 돼요. 요거는 버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구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좋아. 사이다 맛나요. 애기 사이다 맛.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거고요. 자, 오늘은 네, 설명해 주면 안 돼. 오늘은 이제 이거는 마트 한국 한인 마트에 가서 산 거거든요. 네, 생가드 보리쫄면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법까지 완벽하게 참 일회용이 여러분들 즉석 제품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나올 줄 몰랐죠. 자, 이거 이제 생면 들어가는 봉지고요. 생보리 이렇게 2인분 제가 두 개를 했고 자, 여기에는 네, 자. 채소하고 뮤여 플레이크 이렇게 두 개를 따서 삶을 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소스 비빔 소스 이렇게 먹어볼 거고 자 오늘 후식 있어요. 오늘 후식은 머핀 두 종류.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먹어볼 거고요. 자 빨리빨리 먹어야죠. 오늘 늦어가지고 가위로 이거를 자 미국에서 즉석 제품 먹는 쫄면 맛이 어떨까? 자, 저도 궁금은 한데, 자, 같이 한번 비벼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해서. 오, 좋아. 젓가락. 라바라. 자, 이렇게 해서.
부족해서 하나는 좀 부족한, 어휴. 하나는 부족해서 한 개 더. 2인분이니까 하나 더. 이렇게 해서. 글쎄요, 이게 매울지 안 매울지는 모르겠어요. 분식 쪽으로 가서 오늘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떡볶이가 빠졌네요. 떡볶이는 내일이나 모레 하도록 할게요. 넣고 비벼. 이게 좀 전에 이제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가까이다 놓고 비빌게요. 자, 어우, 냄새는 근데 초고추장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아, 좀 전에 네, 조금 있어서 내려서 비벼볼게요. 조금 불었어. 제부팅, 그러니까 갑자기 서버가 끊기면 저도 당황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벼져요 잘. 네. 근데 사실 집에서 쫄면 해 먹기가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컴퓨터가 안 된 관계로 얼굴이 뻘개졌어. 아침이기 때문에 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여러분들 뭐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정지가 되거나 갑자기 자기 혼자 재부팅을 한대. 그럼 난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화나죠. 얼굴 빨개지고. 그런 경우죠. 근데 그런 일이 좀 잦아요. 컴퓨터가.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미국보다 역시 우리나라 IT는 최강 최강이죠. 세계 최강이죠. 훨씬 잘 되고 좋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벼봤어. 예, 잘, 의외로 또 이렇게 잘 비벼지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시계가 오늘 왜 이렇게 풀러지죠? 이런 식으로 앞에 생미역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침은 넘어가네요. 이렇게 놓고 앞에 그래도 자 콩나물도 좀 이렇게 같이 빨강이라 부각은 안 되는데 이렇게 놓고 자 쫄면에 자 꼬치죠? 삶아서 한번 이렇게 쫄면입니다. 해서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쫄면이니까 좀 잘라서. 시계가 또 풀어졌어. 이렇게. 딱 비주얼은 뭐 비빔냉면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차피 먹는 거니까 시계가 왜 풀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앞접시, 네, 접시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콩나물도 들어가고 네, 야채도 들어가고 생미형 후레이크가 있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아요. 자, 쫄면 맛인데요. 맛있다. 제가 미국에서 쫄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쵸. 한인마트나 한인타운에 가면은 분식점이 있기는 한데 쫄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사 먹어봤어. 저는 이렇게 일회용으로 즉석으로 먹었는데도 여러분들 그 쫄면의 그 새콤달콤한 맛 나네요. 맛있다. 풀 먹을 거야. 초고추장이 예술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 한국인들 입맛에 딱 맞게끔. 자, 일단 이거를 자료 좀 바꿀게요. 이렇게다 놓고.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10점. 여기서 제가 한 거는 결함밖에 안 쓰는 거예요. 면은 4분 삶았어요. 그리고 나서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치댄 다음에 국물 빼, 물기 빼고요. 그리고 나서 소스 부어서 먹는 거 끝.
소스가 잘 사는데요? 새콤매콤. 흘렸네. 군만두 제가 구웠어요. 만두는 잘 구워 제가. 김말이. 고소하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건데 소중하죠 이런 음식들이. 한국에 계시면 김치나 이런 거 소중한지 모르시죠? 엄마가 해준 김치 밖에 나오면 그게 얼마나 그리운지 아세요? 엄마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엄마 김치 만들 때 좀 도와주세요. 설거지라도. 여자분들은 시집 가서 철들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여행 갔다 와서도 괜히 집이 제일 최고고 엄마 보고 싶고 그러죠? 잘하세요. 아셨죠? 2인분이라서 양이 작진 않아요. 이 그릇이 되게 대형이거든요. 집에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반찬 해주고 그러면 반찬 투정한 게 저는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엄마가 제니퍼 밥 먹고 가. 오늘 반찬 뭔데? 뭐야? 그러면 안 먹어. 어, 나 그거 싫어하잖아. 아유, 왜 이렇게 건방지게 엄마한테 반찬 투정을 했는지. 우리 어머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밥 잘 먹을게. 반찬 없으면 안 먹었어. 여러분들 계란 언제 먹어요? 끝에? 단무지 하나 먹고 쫄면 맛있다. 라무네. 양이 되게 작아요. 200ml 조금매요. 병이 손바닥만 하죠? 애기들이 주로 일본 꼬마들이 소풍 갈 때 진짜 많이 먹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엔 칠성 사이다. 차이다. 별. 사이다 맛하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콩나물을, 이거 콩나물을 이렇게 삶아서 조금 묻힌 다음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 아삭거리는 게 좋은데요. 만두에다가 하나 엽기처럼 올려볼까요? 이렇게는 안 드세요, 여러분들. 근데 들어가면 똑같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세요? 식사 안 하신 분 계세요? 분식은 내 맘대로 먹기. 만두가 바삭바삭한 게 맛있는데요. 이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고 싶다. 그래도.
양념 진짜 예술이에요. 이쪽 거 먹어야지. 이거 고기만두. 고기만두. 피서철인데 여러분,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라무네, 오래간만이다. 맛있어요. 2인분을 먹었는데도 양이 많거든요. 또 먹고 싶은 맛? 아줌마, 쫄면 하나 더요. 깨끗이. 자주 한국 분식이나 이런 걸 못 먹으니까 아쉽죠. 꾹꾹 씹어서 잘 먹게 돼요. 어제 수영장 다녀왔어요. 조금 탔어요. 보이세요? 팔이 조금 탔죠. 토핑 먹을게요. 단무지 하나 더 먹고. 라무네. 다 깎았는데? 자, 쉿!